안녕하세요. 조재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내부자에게 직접 듣는 사기 프로젝트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오늘 사기 프로젝트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었던 하마님 모시고 말씀 청해보겠습니다. 하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마라고 합니다. 네, 하마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고, 그럼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좀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내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요.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기라는 게막 밖에서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하고, 아, 이거 사기네라고 뻔하게 알수 있지만, 막상 내부에서 보면은 더내 얘기 같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약간 하마님께서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혹시 네. 사기 수법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었나요? 사기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네, 일반적인 사업 마케팅이랑 똑같았고, 그리고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처럼 특히 이제 연령별로 나누게 되죠. 이제 젊은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이제 네. 조금 더 나이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메시지나 미디어 같은 것들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호한 단어 선택, 네. 그리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뭔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모호한 단어로 네. 할까요? 예정 중, 예정 혹은 뭐중 확정 중, 확정 뭐중 이야기 중, 이야기 이제 중 이런 어떤 단어 선택들이 되게 모호하게 흘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뭔가 애매모호한 PR을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 중이라는 건 어떤 게 예정 중이란 뜻이죠? 예를 들자면은 그 프로젝트에 이제 조금 더 유명한 사람들, 이 회사의 블록체인은 엔터테인먼트 쪽 계열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국내나 국외에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유명한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이 프로젝트에 어떤 계약으로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계약을 협의 진행 중이다. 거물급 아티스트들이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확정 예정 중이다. 이런 이제 들으면 모호한 단어들이죠. 네. 근데 이런 단어들은 뭐 기사도 내고 계속 SNS에다가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근데 그런 게 진짜 계약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투자자들을 모았던 거죠. 그렇게 공보를 해서. 네,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의 사진을 이제 홈페이지에다 무단으로 거의 출처 구글 막 이렇게 아. 해가지고 소속사에서 받은 것도 아닌데 진짜로 계약한 것처럼 막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코인을 뭐 프리셀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다가 딱 상장하고 나서 코인이 이제 바닥을 치고 모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고 그렇게 몇달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회사가 전부 다 마비가 돼버리는, 프로젝트도 다 접어버리고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플랫폼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럼 그때 프리세일 때 코인을 샀었던 그런 홀더분들께서는 다 피해를 보신 거네요? 그쵸. 그때 투자했던 홀더분들도 전부 다 피해자라고 볼수 있고 사실상 그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수 그쵸. 있겠죠. 그럼 미더백 연예인들이 참여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믿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50대, 60대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많이 반응을 하셨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연예인들, 어떤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미드업에 참여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잘 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미드업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기사를 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허장성세죠. 그런 게좀 심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제 공연을 네. 하고 그런 것들이 사업적인 것이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아무리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랑 결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네. 미드업에서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건 사실 사업이랑 크게 관련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 정도까지 공연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밋업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이게 사기겠어? 그게 하나의 검증의 단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정말로 큰 규모의 해외 어떤 스포츠 대회, 거의 올림픽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준하는 그런 어떤 국제대회에다가 스폰을 넣는다거나 국내 어떤 K리그 팀에다가 어떤 스폰을 넣어서 그 유니폼에다가 로고를 달고 뛰거나 국내의 어떤 큰 e스포츠 리그 네. 거기에 이제 스폰서십으로 참여하게 되거나 사실상 로고가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사업성을 대변하진 않잖아요. 이제 실제로 그 정도 스케일로 하면은 아마 왜 저라도 속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첫 번째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조금 더 애티튜드에 좀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고 그러는가. 미드업에서 사업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수려하고 얼마나 논리정연한가. 약간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테이블을 돌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고개 계속 숙이고 인사하고 전 직원들을 인사시키고 우린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하고 파이팅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들만 보진 않았겠지만 그럼요. 그런 어떤 사업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태도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5060 세대 입장에서 이러한 좀
블록체인 사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구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조금 있어요. 구글에다 그냥 그 회사 이름 검색하면은 그냥 바로 평점이라든가 전직원 혹은 현직원이 남기는 그런 어떤 리뷰들을 볼 수 있는데, 저희 회사 월급 밀렸을 때 거기서 월급 밀린다고 거기다가 리뷰를 남겼던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이 밀린다는 사실을 홀더들이 몰랐어요. 근데 어느 홀더가 네. 검색을 해서 그 사실을 그 사이트 리뷰 사이트에서 알아온 거예요. 월급이 지금 몇 달째 밀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사실상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커뮤니티 가입을 금지시켰거든요. 거기서 홀더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정보가 네.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였군요. 그렇죠. 그 안 좋은 정보들이 홀더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휴대폰을 전부 다 감시했어요. 그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이제 임원들이 직접 나와서 우리 회사는 급여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그 코인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포드꾼들의 음모입니다. 그 리뷰를 남기는 것조차 네. 그리고 그 리뷰 남긴 걸 퍼와가지고 커뮤니티에 얘기하는 사람조차 버드꾼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월급이 밀려가지고 우리는 미치겠는데 네. 그 홀더들은 계속해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버드꾼이니까 우리는 이 커뮤니티 매니저를 믿자. 사실은 그런 정보가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버드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가 구글에 뭐 이런 리뷰 사이트에 남겨져 있고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누군가 퍼드꾼이라고 해서 퍼드꾼이구나 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고 메시지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게 그런 게 또 좋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되게 어려운 기술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왠지 내가 이런 분야를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은 모르는 사람 같고 바보가 될까 봐.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안 하십니다. 혹은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뭔가 장황한 답변이 돌아왔거나 속시원히 내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게 그냥 아 답답합니다 하고 넘기는 분들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질문하는 거를 솔직히 내가 돈을 투자했고 나는 투자자인 거잖아요. 그런 내 질문을 아무리 뭐 이제 어렵게 대답을 하든 쉽게 대답을 하든 나를 납득시킬 정도로 대답이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시 한번 투자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투자했고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고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나를 설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커뮤니티의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답답해 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상 투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돈을 묻어놓고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말이 어렵고 단어가 어려울 뿐이지 정말 내가 돈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돈이 잘 굴러가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고 일종의 재테크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블록체인 5학년 6반에서는 사기 프로젝트에서 내부자로 활동을 하셨었던 하마님을 모시고 좀 말씀 청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발행한 네. 코인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코인을 판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구성원이었으니까. 솔직히 이제 제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거기에 가담을 했었으니까 되게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항상 죄송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들 피해자거든요. 피해자죠. 네. 네. 월급이 계속해서 밀렸고 네. 심지어 저희 회사는 어떤 구조였냐면 직원들이 최저시급 이하로 받았었어요. 인센티브 제도라고 했었는데 어떤 직원은 임금이 3달 밀렸는데 3달 밀린 임금 총합이 2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거의 착취당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회사였는데 네.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피해자라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블록체인에는 투자를 조금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은 있어요. 분명히 좋은 기술이고 이 프로젝트들로 정말 좋은 기술을 세상에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만큼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저희 회사의 그 대표라는 사람은 네. 새로운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아, 지금도요? 네, 네네. 저도 그걸 듣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네. 그래서 인간이 돈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이게 지금 사기구나라는 걸 조금 더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약간 그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확신이 설 수 있는
그 정도가 됐을 때 좀 더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마님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들었었는데요. 오늘 하마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것, 그리고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들, 확인 중, 예정 중, 뭐 협의 중이라는 단어들을 조심을 할 것, 그리고 사기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되어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마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블록체인 5학년 6반은 다음에 더 다른 주제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